첫 수업의 제목이 통계학과 자료인데, 뭐 도대체 통계학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와 있느냐? 이번 학기 나오고 수업을 하면서 뭘 배우느냐? 이런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하면 여러분들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수업을 저하고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가장 잘 배우게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운이 좋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 담뱃값을 인상하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어느 정도나 줄 것이냐? 줄겠죠. 비싸니까.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두 번째로 실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교육을 시키면 취업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취업했을 때 임금은 어느 정도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로 많이 볼저 스포츠 세계에서 여성이나 마이너리티 인종이나 이런 그룹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겠습니다. 이것은 뭐 재미있는 통계인데 여러분들이 다 성인이니까 저 예를 들을게요. 미국에서 월별로다가 출생률을 통계를 보면 5월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출생률, 출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출생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보면은 저 5월달이 뚝 떨어지는데 북쪽에 있는 뉴욕보다 남쪽에 있는 조지아가 훨씬 더 심하고, 또 이런 현상이 에어컨이 보급되면서 사라져요. 이런 것도 저 통계적인 하나의 저뭐 이건 흥미거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 심리학과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심리학자 중에 저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스탠퍼드 대학 교수하셨던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이 한 실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 자체가. 그 질문의 취지는 하버드 대학 포스트 닥터럴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여기서 무작위로 나눴다는 것은 집단 간 반응의 체계적인 차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뭐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한쪽, 뒷면이 나오면 다른 쪽,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집단의 학생들한테는 여기 적힌 서식 A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서식 B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준 다음에 이 정보를 접하고 나서 당신이 과연 환자한테 수술을 권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 치료인 방사선 치료를 권할 것이냐, 이 응답을 하게 시킨 겁니다. 여기 서식 A의 정보와 서식 B의 정보를 보면 두 정보가 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서식 A는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 것이고, 서식 B는 생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정보입니다. 우선 서식 A를 보면 수술 환자 100명 중에서 10명은 수술 도중에 죽는다. 그에 대응하는 서식 B의 정보를 보면 수술 환자 100명 중에서 90명은 살아서 수술 기간을 넘긴다. 완전히 동일한 정보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을 읽은 후에 의사들한테 그럼 당신은 이런 정보를 접하고 나서 과연 당신의 환자한테 수술을 권할 거냐, 방사선 치료를 권할 거냐 물어봤더니 서식 A를 읽은 저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10명씩이나 수술 도중에 죽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수술을 권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B를 받은 사람들은 100명 중에서 90명씩이나 수술 기간을 넘긴다 이러니까
수술 권하는 비율이 84%나 됐어요. 이 50%와 84%의 차이, 34%포인트의 차이,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겠지만 통계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죠. 여기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집단을 저 나눌 때 동전을 던져서 공평하게 나누려고 시도를 했지만 우연히도 수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쪽 집단에 몰려서 84%와 같은 높은 수치가 실현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낮기 때문에 기적을 믿느니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뭔가 의미 있는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관측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